형 비주얼에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배우 아저씨 여기 계세요. 배우 아저씨 여기 계세요. 오늘 뭐 거의 인간문화재 수준인데요. 다음 경연을 할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스무 살의 패기 황소 고음 김경민 대다 그리고 김경민 씨가 지목한 대결 상대 가습기 보이스 신성 여긴 약간 극과 극이야 고음이랑 저음이잖아 황소 고음 김경민 가습기 보이스 신성 씨입니다. 어디에서 빛빛인가 말 좀 하려마 아, 저음에서 강약을 조절하 녹슬은 기적이라 너처럼 내 마음도 울고 있단다 자, 과연 김경민 씨가 이겼습니다. 다음 경연을 하실 분들 불러봅니다. 먼저 박력 연하남 황윤성 스윗 연하남 옥진욱 자, 두 분의 맞대결 기대가 되는데요. 황윤성 씨가 이겼습니다. 아! 황윤성 씨가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윤성 씨의 승리입니다. 다음 경연. 먼저 선동을 펼칠 경연자 트롯계의 김준수 이도진 씨입니다. 이도진 씨가 지목한 대결 상대 트로트 강태관.
씨가 이겼습니다. 다음 경연을 펼칠 분들을 불러봅니다. 성공을 펼칠 경연자 로맨틱가이 노지훈. 노지훈 씨가 지목한 대결 상대는 리틀 남진 김수찬. 야 봐봐. 좋아 좋아. 수찬아. 얼굴? 기럭지?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형, 비주얼에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배우 아재 여기 계세요. 배우 아재 여기 계세요. 미스터 트롯은 김수찬이 책임질 테니까 영화 촬영이나 다녀오세요. 주인공들 불러봅니다. 섬세한 정통 트로트 보이스 안성훈. 안성훈 씨가 지목한 대결 상대 구수한 정통 트로트 강자 청국장 보이스 이찬우. 여기 너무 세. 한생 때문에 어차피 인생이란 연극이야 아니더냐. 갑자기 우승감 같아. 야, 쟤 왜 저래? 갑자기 우승감이야. 아, 우승감. 결과는 이찬원이 이겼습니다. 이찬원 승리입니다. 3초 차의 승부로 고재근 씨가 승자가 됐고요. 아 이제 최정훈 씨는 자대 복귀를 해야 되는 그런. 다음 대결을 펼칠 두 분을 불러봅니다. 성공을 펼칠
경연자 트롯계의 신사의 품격 장민호. 장민호 씨가 지목한 대결 상대는 트로트계의 괴물 보컬 김호중. 자, 두 분의 빅매치가 성사됐습니다.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와. 아~ 제발! 와! 예! 와! 승자는 김호중 씨입니다. 미스터트롯 본선 2차전 1대1 데스매치 모든 경연이 끝났습니다. 다음 라운드 진출이 확정된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 15명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다시 모셨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본선 3차전에 함께할 4명을 선발했습니다. 첫 번째 분은요? 유지광 씨. 두 번째 분은 김수찬 씨.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분은 남승민 씨. 마지막 부활자 한 분은 안성훈 씨입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관객으로 함께해 주신 400여 명의 분들이 탈락 후보자 분들 가운데 투표를 통해서 딱 한 명을 구제해 드립니다. 마지막 진출자는 바로 장민호 씨입니다. 축하합니다. 감독님 여러분. 본선 2차전 진은 바로 영탁 씨입니다. 영탁 씨가 진입니다.